365일 매일매일 파티가 열리는 집이 있다. 고풍스러운 유럽풍 창문에서부터 화려한 인테리어까지 매일 파티를 연다는 이 집의 비밀을 전격 공개합니다. 청주 시내에서 가까운 중림동 주택가. 아름다운 집들이 들어선 골목길을 따라 오늘의 마이맨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으르렸다. 오늘은 집하고 직장이 10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상가주택을 말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더해지는 오늘의 마이맨션. 주인공은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김혜진 씨입니다. 이곳은 주인공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하고 일터와 생활 공간이 접목된 건물을 구상해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의 규모는 대지면적 798제곱미터에 연면적 295제곱미터인데요. 주거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하우스로 주거동은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먼저 주인공의 일터로 가볼까요? 파티 플래너이자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녀는 이곳에서 요리 강습과 소모임을 위한 파티를 열고 있는데요. 순백의 인테리어에 특별한 날을 완벽하게 장식할 수 있는 예쁜 그릇들이 가득합니다. 집은 독특하게 목조 주택과 콘크리트 주택 두 채가 붙어 있는데요. 왼쪽 건물이 상업용, 오른쪽은 주거용입니다. 일 특성상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과 생활을 함께하는 집을 지었답니다. 이 상업 공간도 있고 또 주거 공간도 이렇게 네. 있는 거 보니까 네. 좀 색다른데 네. 이렇게 합치시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파티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 멀면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아, 이참에 같이 붙이자 해가지고 같은 공간으로 짓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파티도 열 수 있는 공간이구나. 네. 그래서인지 인테리어도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이제 뭔가 궁금증이 조금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 건데 좀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동네가 좋아 보여서. 비싸긴 하죠.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맨 꼭대기 집이에요. 네, 높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은데 그 당시에는 좀 중간 위치를 좀 선정을 했었는데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이 좀 끝쪽으로 가면 좀 싸다. 아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맨 꼭대기로 왔는데 네. 막상 보니까 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어울릴 만한 공간에다가 또 멋있게 상업 공간이랑 또 주거 공간이랑 네.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으셨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두 공간들이. 자, 지금도 저와 함께 집 구경을 해볼까요? 아, 네. 시켜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네.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이 집의 자랑거리를 보러 2층으로 가볼까요? 상가 건물에 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지붕 없는 옥상 루프톱이 나오는데요. 추운 날을 제외하곤 이곳 역시 멋진 파티 공간이 된답니다. 밤에는 별이, 낮에는 햇볕이 쏟아지는 루프톱. 물론 탁 트인 전망은 예술입니다. 이 겨울에 즐기는 간단한 칵테일 파티. 그래서 차 한번 싸볼까요, 그냥? 자, 파티를 즐겨보시죠. 고마워요. 유럽풍 하우스를 더욱 멋스럽게 만드는 루프톱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 위에 있는 이렇게 천막 같이 생긴 건데 네. 이름이 뭐예요? 그 캐노피 같은 그런 거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희는 인터넷상에 이런 것만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유통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좀 넓다 보니까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비용은 뭐 한 100만 원 안 줘? 오, 괜찮네요. 네,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면 바람 겨울에는 네. 좀 바람도 차고 좀 추운 공간이어서 잘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막으려고 저희가 어떤 구조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구매를 해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루프탑의 네. 느낌도 내고 네. 또 이제 활용성도 눈비도 맞아요. 가려지고 아이들 여기서 텐트 쳐놓고 자요. 너무 좋은 지점이에요. 네. 아,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이. 이제 주거 공간으로 가볼까요? 상가 건물 옆으로 난 작은 정원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주거 건물. 1층은 부모님께서, 2층은 주인공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일 특성상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돼 일터와 집이 가까워서 좋고 부모님까지 함께하니 든든하답니다. 이 집은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요. 노출형 계단이 아닌 계단실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층마다 중문을 달아 계단을 꽁꽁 숨겨놓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런 중문은 현관과 현관 안에 그 신발장이 있는 중문? 맞아요. 이런 거 봤는데 계단 사이에 이렇게 중문이 있네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전원주택보다도 훨씬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난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옮겨가면 아무래도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그쵸, 열이 빠져나가니까. 열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네. 좀 그런 난방비 절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다가 네.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그쵸, 그쵸. 어른들도 그런 거 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예전처럼 무조건 다 이렇게 복작복작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전기, 그 다음에 수도, 네. 그 다음에 이런 게 전부 다 각각 집집마다 다 따로 분리를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다 집집마다 다 따로 놓으신 거예요? 네네. 계량기가 저희가 세대. 부모님의 그런 거를 좀 배려해서 해야 되겠다.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고. 지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됐고 또 난방비도 절약도 되고 계단실은 독립적인 면적이 필요해 설계할 때부터 계획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집과 상가를 함께 짓기 위해 주인공은 건축 업체마다 요구 조건을 적은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 가운데 한국과 계약 시공했다는데요. 그 조건은 다름 아닌 건축기간 3개월. 과연 이 큰 집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듣기로 완성도 높은 이 집이 3개월 정도에 후딱 지어진 집이라고 했거든요. 어려운 점이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 궁금해서요. 제가 좀 귀찮게 했죠, 부장님. 네, 뭐 가구 사이즈부터 테이블 수 뭐 주방 관련 이런 거를 다 최대한 그 건축주하고 상의하면서 잡아왔거든요. 그걸 또 잡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사업을 해야 될 시기도 또 많이 또 이렇게 좀 촉박해졌고 그래서 일단은 구조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 목조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그렇게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니까 목조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공간, 상호 공간은 콘크리트고 또 이 주거 공간은 목조 주택인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른 자재로 만든 주택들인데 이렇게 같이 지을 때에 대한 주의해야 될 점이나 특성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구조체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외장 마감지나 내장 마감지 선택이나 그런 마감 지수들을 잘 고려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또 콘크리트 공사를 따로 하시고 목조만 또 따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다 보면 서로 좀 책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사 중에 이런 그 오차들이 생기는 것들이 뭐 비용 증감이라든지 공리 지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워스톱을 한 업체에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을 합치는 부분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런 집을 지으실 분들에게 조언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그 손님들의 동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적인 마감 그리고 난방을 또 상업공간 안 하시고 주거는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대형 건물이 아닌 이상은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회사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조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입주 4년 차를 맞은 집. 내 집에서 여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파티를 고객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주인공. 그래서 그녀가 애정을 쏟아 지은 집은 특별합니다. 선생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집이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선사하면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를 하기 위해서 좀 약간 집이랑 가까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좀 앞당겨져서 이렇게 바로 현실로 저희가 제가 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그런 집이 꼭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장과 또 이 집이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나의 꿈을 실현시키면서 또 즐겁게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선생님에게 집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매일 같은 이 파티처럼 사는 선생님의 삶이 정말 부러워요. 파티하러 오세요. 언제든지요. 매일 누군가를 위해 파티를 여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그녀는 아늑하고 멋진 분위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매일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공간. 늘 행복과 즐거움을 품고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집이지 않을까요? 365일 파티가 열리는 즐거운 집. 마이 펜션.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멘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